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의 임원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2023년 발표된 2022년도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2022년 말 현재 네이버의 전체 임원수는 13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해외 대학이 최종 학력인 사람은 2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종 학력 기준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1명 있었습니다. 공동 17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중앙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세종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신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공주대학교, 안양대학교, 마지막으로 호남대학교 출신자가 각각 한 명이었으며 방송통신대학과 전문대학 출신자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공동 10위를 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출신자가 각각 2명 네이버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9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출신 네이버 임원이 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위입니다. 홍익대학교 출신 네이버 임원이 4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동 6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신 네이버 임원이 5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역시 공동 6위입니다. 한양대학교 출신 네이버 임원이 5명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위입니다. 서강대학교 출신 네이버 임원이 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동 3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출신 임원이 1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역시 공동 3위입니다. 고려대학교 출신 네이버 임원이 1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위입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네이버 임원이 12명으로 고려대와 카이스트보다 각각 1명 더 많았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국내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출신 네이버 임원이 25명으로 타 학교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 네이버 임원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